심심 먹을래. 그다 회자부터 항상 안 회줘. 어떤 거? 이 가지 회도. 자두가 빨갛게 익었네요. 그냥. 학교 갈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음이 바빠집니다. 막 따요, 빨간 것만. 한 20명, 30명 다 안 되니까 와서 나눠 먹어보자. 올해 처음 딴 자두니 학교에 가져가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을 거랍니다. 몰라,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. 뭐 옷에 앵두도 뜯어다 먹, 따다 먹고들 야단이니까. 이것도 먹을래. 있는 거니까 하나씩 나눠 먹고 싶어. 맞습니다. 만난 건 나눠 먹어야죠. 이거 그저 딸 때는 이제 조금 더 있어야지. 새콤달콤 올해 처음 맛보는 자두입니다. 왜 안 드세요? 공다리 하나씩 집어들고서 너무 아까워서. 이뻐서 너무 아까워서 좀 쳐다보고. 자두뿐인가요? 직접 농사지은 감자에 오이에 쉬는 시간에 먹는다고 챙겨온 할머니들의 간식은 나라님 잔치상보다도 푸짐합니다. 이렇게 해서 가져주셔야 똑같아요. 오고 가는 음식 속에 동무 간의 정도 쌓입니다. 주인 하나도 없이 막 가져가세요. 그러니까 말이야. 주인 뭐 이런 데서 주니까. 이런 데 진 없어. 그냥 먹어봐. 물렁물렁한. 먹었어. 아유 내 들어가지도 못해 이제. 아 먹어 터져야지. 먹고 먹는 거 뭐야. 맞아 맞아 맞아. 아이고 저 며느리도 갔다가 안 나왔어. 그래서 이게 여덟지 깠어. 먹을래요? 그리고 삼촌님은 이거 커져요. 할머니 콩 파시게요? 이거 있잖아요. 옛날 거요. 옛날 까지. 옛날 때 맛있다며. 새벽참이 5시에 일어나서 그 식량농가 상사리 쪼무들 깎고서 이거 뽑아놓고서 보이는 이거 봐. 옛날 거야. 첫싹 걸었네. 무겁게 들고 온 완두콩을 어떡하나 싶었는데 3,000원이나 벌었으니 대만족입니다. 장사도 큰 장사했네. 장사 큰 장사했어. 2011년 처음 문을 연 해나루 시민학교는 한글을 모르는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문자 해독 능력을 가르치는 문해학교입니다. 3년간 일정 교육을 받으면 초등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데요. 해나루 학교의 초급반인 사랑방 교실은 청소하느라 바쁩니다. 어제 누가 창문을 열어놓고 갔는지 밤새 하루살이가 잔뜩 들어왔네요. 일찍 오셨어요? 청소하려고요. 왜 청소 당번이세요? 어제 그저께가 청소 날인데 어제 못했지. 어제도 한다고 나 못했지. 하루 2시간씩 짧은 수업을 받지만 청소 당번에 반장, 부반장까지 있을 건 다 있는 학교를 할머니들은 내 집 안방 쓸고 닦듯 아끼는데요. 아이 싹 빠가지다. 여기다 꿈을 붙여놓으면 어떡해. 옛날에 딴 사람이 썼는데 설마 어른도 그렇게 할 것이. 이게? 아니 어른들도 못된 사람들 많아. 아 이게 어른이여요 이게? 애들이? 누가 붙여놨나 조사야 그치. 오후 1시 수업을 들으러 온 할머니들이